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주 휴게소 근처에 그리스 신전 닮은 뭐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인가? 네, 그런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한번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중앙일보 기사고요. 이게 뭐냐면 근데 보니까 그리스 신전 진짜 이거 기둥도 이오니아 양식으로 딱돼 있네요. 네. 아. 그리스군이 우리 한국전쟁 때 참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진짜, 숭고한 일입니까? 그죠?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이 자유를 찾기를 갈망하는, 그죠? 그런 우리 남한쪽 국군을 도와주는, 그죠?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게 위치가 좀 그렇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가나범 여주휴게소. 그래서 여주휴게소 내 행복장터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로 올라간 돌계단이 나온다. 이렇게 계단이 나오는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앞에는 여주쌀, 핵고구마, 찰옥수수 광고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아, 조금 환경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분들인데, 그죠? 그분들의 그 참전 용사비가 이런 데 있다니, 참, 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정작 참전비 위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참전비 입구는 여주 휴게소의 흡연실과도 가깝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었다면, 참전비를 찾는데 헤맸을 듯 싶다. 그렇게 조금,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지난해 4월부터 수소가스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그래서 기계음이 요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그걸 뒤로 하고 올라가니까 참전비가 나온다는데, 참 여러분 좀 뒤에 좀 볼썽사나운 건물도 있고요. 그쵸?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그리스의 그 양식을 본떠서 참전비를 만들었네요. 예. 주름 잡힌 원기둥. 그 다음에 그 기둥 윗부분을 양의 뿔처럼 둥글게 조각한 전통 양식, 이오니아 양식이죠. 예. 1974년, 4년에 건축 당시에 그리스에서 직접 자재를 공수해왔다. 대리석 같은 걸 공수해왔나 보죠. 야, 진짜 역시 이 그리스란 나라도,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죠?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의를,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 참전비 앞에 서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거슬렀다. 그래서 주중 통행량은 일평균 32만 3,270대. 엄청나네요. 영동 고속도로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군 참전비가 이곳에 세워진 사정은 이렇다. 국방부 그리스 전사편찬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리스군은 1950년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6.25 발발 한 6개월 뒤네요. 그죠? 그래서 부산항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저걸로 왔나 보죠? 저기 배로,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낯선 한국땅 적응을 마친 뒤에 여러 전투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스군 장교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381 고지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벌인 가장 큰 전투는 이듬해 1월 29일 이천 서북 쪽에서 치러진 381 고지 전투다. 지금의 여주 휴게소 인근이다. 아, 그래서 여기에 세워졌군요. 근데 이381 고지의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중공군과 수없이 맞붙었다. 야, 진짜 이거 얼마나, 진짜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타향에서, 그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게 젊은이들이,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쉬운 일이 아닌다는 정도가 아니지. 엄청난 고난이죠, 그죠? 이 트라우마도 엄청나죠, 그죠? 그 PTSD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 후유증 같은 것도 엄청나고요, 그죠? 특히 휴전을 앞에 둔 1953년 7월 15일 중공군의 포격으로 그리스군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지를 굳건히 지켜냈다. 그래서 중공군은 병력을 증강해서 2차 공격을 가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아이고, 중공군이 패했다 그러네요. 어쩌,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는 한국에 5,532명의 군인, 그다음 8명의 간호장교를 파병했는데 이 가운데 186명이 돌아가셨고 61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참전비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볼썽사납습니다, 그죠? 좀 옮기거나 하면 안 되나? 어쨌든 74년 10월 3일에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스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그 예전에 안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안성에 갈때 보면 안성 휴게소 근처에도 아프리카 어디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나? 참전비가 있는데 그 참전비는요 그 가젤 영양 그 동물의 그거를 뭐지? 그 동상을 이렇게 딱 세워놔가지고 아 되게 멋있습니다 그거 그죠? 아 진짜 근데 그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참전해주신 분 그런 그 유엔을 비롯해서 그죠? 이런 국가의 분들에게 진짜 깊은 감사를 지금이라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변은 건립 당시만 해도 주변은 평온했다. 아, 그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여주 휴게소가 확장되면서 이제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3년 뒤에 국가보훈처가 참전비를 현충시설로 국지정했는데 국가가 지정한 거죠. 근데 주변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뭐 수소가스, 뭐 전기자동차 충전소 뭐 이런 게 흡연실 같은 게막 생기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쪽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왔다고 하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 그리스 분 아니신 것 같죠? 이분 그죠? 근데 이전을 하려고 하나 보네. 이전이 쉽지 않았다. 참전비를 옮길 공간 예산 등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래서 최종 중재안을 끌어냈는데 국가보훈처는 내년 말까지 참전비를 경기도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아, 이거 좀 조화형 하겠네요, 그렇죠? 여주시도 이전에 흔쾌히 동의했다. 야, 그러네요. 잘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그리스군 현충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한 그리스 대사관은 이전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를 현지에서 지원합니다. 야, 그리스에 또 보면 그죠? 그리스에 또 대리석으로 엄청난 또 훌륭한 조각들도 많고 대리석 자체가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와. 이번 결정에 그리스 참전 용사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 그래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를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재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참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와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죠? 그리스 전사들을 기리는 거는 이거는 당연하고, 그리스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그죠? 이런 거는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 참전비가 여주의 영월공원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또, 아마 그 지금 대리석 자재를 공수해 온다고 하니까 참전비를 또 멋있게 또 조성하겠죠? 예, 그럼 여러분, 언젠가 거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그 참전비도 둘러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호국 보훈의 정신, 이런 걸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